네, 꿈 얘기 나왔으니까 그 프랑스에 가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몇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프랑스를 알려주는 프랑스어는 약간 좀 여행용. 일단은 좀 쉽게 그리고 100% 프랑스 사람처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듣기에는 조금 어설퍼도 거기에 가서 그 전달, 그 의미 전달하는 게좀 목표라서 오늘은 그 알려주고 싶은 단어 그첫 번째 단어는요. 고모, COMMENT. 고모. 고모 means 고모 한국말로 어떻게, 어떻게라는 뜻이고요. How 영어로 how. 이거 어떻게 쓰냐면 제가 한번 상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상황. 식당에서 왔어. 식당에서 왔는데 힘들게 달팽이를 시켰어. 사진 보고 사진 있었어 그 메뉴에. 그래서 달팽이로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팽이를 그 플레이팅 안에 왔는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달팽이만 그냥 이렇게 그 그릇에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서는 뭐 지인한테도 물어봐도 되고, 뭐그 직원분한테 물어봐도 되고, comment manger. 이거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게 그분이 알아들을 거예요. comment manger. 그리고 그때 ça. 이거는 이것은 ça. 싸. 그만 먹으세요, 싸. 그래서, 뭐, 거기서는 뭐 설명하겠죠. 여기에 특별한 포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달팽이를 빼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예. 그만 먹으세요, 싸. 이해했죠? 이게 원래 조금, 불어를 조금 아는 분들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comment ça se mange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은 여행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여행용이니까 그래서 comment manger ça 이렇게 하면은 좀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였고요. 이거 comment은 그 외웠으면 좋겠어요. comment은 되게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comment 어떻게 comment 이해했죠? comment 이거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쓸수 있는 단어이다 보니까 필수 단어. 이거 진짜 필수 단어야. 고마워.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요. 에데모아. 뭘까요? 에데모아. 에데모아는 도와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배우는 단어랑 붙으면 좋아요. 그 내가 주세요. 뭐그 단어를 기억나요? 혹시 저번주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신 분 있나? 오! 나왔어. 오, 기억력 대단하다잉. 실부플레 맞아요. 실부플레, 실부플레. 그래서 아까는 에데모아 얘기했잖아요. 그럼 붙으면은 에데모아 실부플레. 절 도와주세요. 약간 좀, 이거 예의 있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aidez-moi, s'il vous plaît. 그거는 뭐, 상황을 많죠. 예, 지금은 뭐, 여행을 왔는데, 지금은 파리에,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aidez-moi, s'il vous plaît 하면은 좀더 이제 뭐, 에펠탑 이렇게 가고 싶다. 뭐, 그렇게 설명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Aidez-moi, s'il vous plaît. 그러면 오늘은 저번 주못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거 무조건 메모를 해주세요. Comment 하고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지금은 한국말로 쓰면은 s'il vous plaît인데 우리는 v 많이 쓰잖아요. v 여기는 좀 흔들어야 돼요. s'il vous plaît. 두 가지만 일단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뭐
aidez-moi. Aidez-moi. 절 도와주세요. Aidez-moi, s'il vous plaît.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쓸것 같은데요. 가게 갈 때마다 무조건 어떤 가게에서는 다 가격을 다뭐 쓰겠지만, 뭐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가끔은 뭐 할인 들어갈 때 가격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얼마예요? 공명 사쿠트. 약간 순서는 다르지만, 근데 사쿠트 공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완전 조금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하는 거고, 사쿠트 공명. 근데 좀더 쉽게, 지금은 우리는 좀 더, 문법을 좀 틀려도, 일단 의미를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세 공명. 세 공명. 좀더 쉽게, 복사서 plus facile. 세 공명. 이렇게 물어보면, 가격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까는 이것은 이렇게 내가 알려줬었는데, 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세 공명 이거 사사사사 사는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사갈 때 사, 세 공명 사. 정확한 발음을 위해 혀를 더 벌크업하고 와야 되겠다. 혀를 힘들죠. 혀를 좀 많이 움직여요. 맞아요. 걔는 하나, 둘, 셋, 이리, 삼, 사, 왜 다르냐고 그러는 누나 프랑스 왜 백을 90 플러스 10 이러고 쓰냐고 그랬어. 어렵지, 어렵지. 숫자는, 여러분, 숫자는 90까지는 안갈 거야. 필요 없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Aidez-moi, s'il vous plaît. 절 도와주세요. Aidez-moi, s'il vous plaît. 그리고, comment. 그래서 그때는 comment manger ça.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omment.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공명 이것까지 붙으면은 세 공명 사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오늘 하고 저번 주랑 이렇게 좀 복습을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가서 꼭 한 번씩 써봐봐요. 아 감사해요. 자 오늘은 무료타임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 질문 약간 좀나 이런 말을 배우고 싶은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있으시면 지금은 하시면 돼요. 로빈님 혹시 로빈님도 다른 외국인이 외국 악센트로 프랑스어를 하는 거잘 알아들 수 있나요? 저는 글쎄요.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의 악센트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내가 약간 프랑스에 살지 않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악센트를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긴 해요. 저번에 독일 악센트로 프랑스어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간단히 길 물어보는 거였는데도, 그건 이거 가끔 사람들이 사람마다 또 목소리도 다르고 악센트도 좀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프랑스에 가서 어떤 뭐 외국인한테 제가 뭐 질문 받으면은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프랑스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여러분,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액센트가 있잖아요. 불어 이렇게 글씨를 보면, 이 위에서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액센트가 있는데, 지금은, 혜영이와 엘라님이, e, accent aigu, et e, accent grave 써줬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쪽으로 하면은 에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하면은 에 그래서 둘다 다른 아예 다른 발음이에요. 어떻게 구시려나 프랑스 남자들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멘트는 없고요. 미소만 지으면 돼요. 미소. 쳐다보면서 미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가 먼저 다가가는 거라서 갑자기 이슈템 하면은 큰일 나. 큰일 난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지. 본인한테 주템 하면은 보류 그 주템 하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미소 발사지, 미소. 쳐다보거나 미소 이렇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굳이 말하는 것보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길 가다가 눈 맞추셔도 눈웃음을 쳐주던데요. 우리 지역만큼. 아니요, 그건 맞아. 그거는 이게 원래 인사하는 게좀 이게 좀 평소에 많이 하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해서 말을 걸을 수 있잖아요. 칭찬을 좋으니까 되게 기본적인 칭찬이긴 한데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 남자들은 주의 뭐 당신은 잘생겼다 뭐어 매력 있다 잘생겼다 주의 뭐 주의 뭐. 그리고 여자한테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주의 벨라 주의 벨라. 그 미녀와의 야수 그 캐릭터 이름은 벨 아니에요? 벨? 미녀와 야수. 그래서 기억나셨죠? 만약에 여성분한테 이렇게 아름답다 뭐 이쁘다 얘기하고 싶으면은 tu es belle. 그 남자한테 잘생겼다 하고 싶으면은 tu es beau. 네, 우리는 좀 인사를 좀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길거리에 가더라도 사실 파리에서는 그거 하지 않죠. 파리에서는 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 이렇게 보고 만약에 눈을 맞춰주면 그냥 눈웃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머리로 그냥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봉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상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른 프랑스에 대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달 살이 팁 같은 거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달 살이 할 거다. 글쎄요. 일단 한달 살이 파리에서 하려면 일단은 팁 같은 거. 일단은 생각보다 파리는 좀 중심에 있으면 조금 차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동할 때는 일단 걸으면서 좀 이동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특별한 팁보다는 이게 숙소를 어떤 걸로 잡을 건지 잘 모르겠. 6월에 가요. 그러면 6월에 최고예요. 6월에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고 좀 약간 여유롭게 좀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마트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숙소 어떤 숙소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보통 외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외식으로 레스토랑, 식당에서도 많이 가는 걸, 좀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좀더 비싸게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오히려 좀 마트에 가서, 만약에 숙소는 좀 이게, 기친, 이렇게 있으면, 거기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마트에 그렇게 그 재료 고르는 취미도 있고 다른 재료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먹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6월이니까 공원 최대한 많이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원은 굉장히 많고 그 샌드위치나 점심때 샌드위치나 그런 게뭐좀어싸 먹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가면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기 전에 좀안 되는 좀 가면은 안 되는 그런 동네들은 피하시면 일단은 제일 베스트고요. 근데 6월에 일단은 늦게까지 사람들 좀 많이 있는 쪽에 관광객 많이 있는 쪽에 있으면은 제일 문제가 없겠죠. 네.
무서 약간 엄청 무서 안 무서워해도 되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사실 뭐한 달살이 할 거잖아요, 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는 뭐 친구를 만나서 혼자 안 다니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외우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스타일로 이렇게 배운다 보니까 가끔 억양이나 뭐 이런 표현들 처음에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따라 해보니까 그 성격은 조금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외우고 할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여름에는 다 좋아합니다. 그 남쪽은 아무래도 좀 제일 인기 많죠? 자,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불어는 괜찮았어요?